올림픽 이후 떠안게 될 각종 채무를 우려해 강릉시장이 내년까지 모든 채무를 갚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강릉시의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통장에 0이 찍히는 것보다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되 시민복지 예산에도 투자하라는 요구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을 위해 강릉시가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지방채는 모두 500억 원, 경기장에 149억, 진입도로 72억, 원주 강릉철도 200억, 아트센터 79억 원 등입니다. 올해 교부세가 예정보다 405억 원 늘면서 강릉시는 이 돈을 모두 올림픽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까지 911억 원의 모든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들 전체한테 우리가 올림픽 부채에 관한 걱정. 채무를 없애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의회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를 다 해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의회에서 아무런 행사를 못하게 하는. 올림픽 특수로 일시 증가된 지방세와 교부세로 빚 갚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주민복지 등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이 경제 올림픽으로서 성공한 것인지 강릉시 의회는 묻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강릉시의 부채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